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연준 의원의 베이비스텝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잠식했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양시장 이에 대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알렸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방향성이 조금은 모호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지속적으로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2,442포인트 선까지 들어 올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장중에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은 0.1%가량 상승한 2,430선 지지라인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와 다르게 오늘 오전장부터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800포인트를 노려볼 만한도 한데요. 현재 구간 1.4%가량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닥에서 800선을 터치하게 된다면 지난해 9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금 800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감장까지 코스닥 추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오호장으로 들어갈수록 매수의 폭을 줄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부터 모호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반면 기관계에서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1,500억 원이 넘는 물량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오늘도 팝니다. 오늘까지 코스닥에서 8거래일 연속 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했는데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나노팀과 메세이상인데요. 나노팀 같은 경우엔 전기차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 기업이고요. 따상까지 도달을 했었다가 현재 구간에는 21%가량 상승한 31,5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스펙 합병 첫날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3,400원대까지 좀 주저앉았다가 현재 구간 3,430원 선에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급작스럽게 강세 흐름을 보였던 그룹주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2년여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줬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좀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면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경영에 복귀를 한다는 건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장중에 이 같은 소식과 함께 24%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테마나 섹터 같은 게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을 먼저 선별하는 게 중요한 시장인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체크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그 핫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 과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철강 화학주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월 중국 제조업 PMI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시진핑 중국 주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를 완비할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데요. 양회에서는 소비 진작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경기 민감주들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는 주말을 맞이해서 휴장인데 양회가 시작을 하죠. 과연 다음 주는 관련 종목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PMI를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중국의 PMI는 이렇게 높은데. 아, 맞아요. 한국의 PMI는 그 꼴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중국 PMI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PMI는 50을 기준해서 50 이상이면은 화랑이고 50 이하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다가 이제 40대까지 내려갔죠. 47까지 내려가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뜨기 시작해서 50.1까지 가고 지금 3월에 52.6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중국의 PMI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 사람들, 구매자 관리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국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은 옆을 제가 화면을 좀 보시면 보여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48.5 이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50을 지금 못 넘고 있고 50을 넘은 게 작년 중순 이후로는 지금 50을 못 넘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적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두 나라의 갭차가 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둘째로 안타까운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외교를 등거리 외교를 해나가는 전통적인 국가인데 지금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중국에 지금 우리가 PMI 지표가 좋고 또 양의 이유로 부동산 같은 경우들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때 과연 그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제조업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로 철강 화학 쪽이고 건물을 짓거나 인프라를 지을 때 반드시 철강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이제 건물을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심할 때 건물 하나씩 지어보세요. 땅을 팝니다.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네. 이제 양생을 하기 전에 철근이 들어갑니다. 철근으로 쭉 이렇게 프레임을 짭니다. 그래야지 이 철근 조각에 시멘트가 붙으면서 밑에 이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기본 골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둥을 철근으로 먼저 짜올립니다. 짜올린 다음에 목수 아저씨들이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틀을 만들고 틀에다가 이제 공구리를 쳐가지고 기둥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일 부동산 그 대책이나 또 최근에 우리가 잊고 있지만은 중국이 헝다 사태 이후로 부동산에 대한 부담들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철강 제품 또 화학 제품들 네.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관련주들 특히 좋은 점은 관련주들이 이쪽 중국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발발되고 있는 상태고 터키도 지금 네. 몇천 가구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훈풍이 불지 않는 건설이나 철강 쪽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심할 때 건물을 지어봐라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 주식와이프님에 대한 의견을 조금 자세히 들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다시 바닥은 또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중국 양회가 아직 시작 전이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기점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시장이 보통 3, 4월 달은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또 특히나 회계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장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중국 양회 이슈가 국내 증시에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흘러가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 또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또 변수들도 아직까지는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양회 이후에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목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상승으로 갈 듯 내지는 단기 조정으로 갈 때 지금 아직 좀 주춤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이 이제 조정으로 간다라고 친다면은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투자 이슈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이슈들이 좀 다시 좀 소외되는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상승할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시가 이제 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최근에 그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부터 계속해서 디커플링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3, 4월 달 오히려 수급 부진한 장세에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이제 화랑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철강 화학 섹터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되고 괜찮은 섹터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반기는 일단은 중국 리오프닝 섹터의 상승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의 순환매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철강주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철강 관련주, 경기 민감주 가운데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종목 좀 선별해 주시죠. 일단은 철강 관련주들을 보려면 여러분들 제일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저 PBR, 저퍼 종목이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현대제철. 철이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철강주를 산다면 현대제철이 가장 안정적이고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BR 0.28 거의 뭐 거저 수준이죠. 사실은 PBR이 정말 낮긴 한데 철강이나 건설 쪽이나 이런 이제 그 인프라 투자하는 쪽이 PBR이 기본적으로 낮긴 낮습니다. 뭐 식료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PBR 중에서 저 PBR 종목이 되다가 퍼도 3.4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화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수급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정말 장기 하락한 이후에 지금 천천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이제 겨우 장기 이평선 240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올해 뭐 끌고 가신다면은 올해 내내 끌고 가신다면 수익 보실 수 있는 구간들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현대제철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 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원지 소재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가격 메리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양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고른다고 하신다면은 현대제철이 철강 쪽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 하신다면은 2차전지 모멘텀도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G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동부제철이었는데 그걸 이제 KG그룹사에서 인수를 해서 가져온 이제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꾸준한 실적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철강 모멘텀 외에도 쌍용차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는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주식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 종목을 12,000원대 공략해서 24,000원대 팔고 나왔던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화면 한번 보시면은 그때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또 잘 먹고 나온 종목이지만 지금 그 쌍용차 테마로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은 매물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이 그래도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홀딩스보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탄력이 더 강할 수 있고 또 이미 한번 급등을 줬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을 줬을 때 속도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쌍차 테마로 엮여있는 매물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정말 가격 메리트 있고 오래 끌고 갈 종목들을 원하는지 아니면 시총이 좀 작고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세 종목 중에 골라보시면은 충분히 자기한테 매매 맞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세 종목 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지금 다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 관련주들 세 종목 언급해 주시면서 지금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도 좀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주식 와이프 님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경기 불황에도 명품의 덕을 톡톡히 봤지만 올해 전망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올해 백화점의 실적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백화점 업계 매출을 바라보는 시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유통 쪽 관련해서는. 그 이유가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 보복 소비성으로 사치재 관련된 그런 소비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품 기업들이 그 계속해서 가격들을 또 인상을 많이 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 쪽에서 보고 있는 시각은 지금 이렇게 명품 사치재에 대한 소비는 이제 줄어든 대신 해외 여행 수요가 좀 늘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로 또 여행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면세점 쪽에 매출이 늘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명품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 여행 나갈 때 항상 그 명품을 미리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뭐 할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워낙 인상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쌤도 최근에 가방을 한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때 그냥 보세 가방을 사서 이제 들고 다니다가 좀 이제 사무로 좀 큰 가방을 좀 살까 싶어가지고 좀 괜찮은 브랜드들 찾아보니까 명품 가방들은 다 지금 이미 100만 원 이상씩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가 상승도 지금 경기 침체가 이렇게 가중화되고 있는 데다가 가처분 소득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이 해외여행 가면서 또 명품까지도 구매를 하면서 사갈까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드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명품 관련해서 수혜를 또 많이 입은 게 백화점 섹터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명품 쪽에 수혜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까지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이런 측면들이 업황 자체는 실물 경기상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주쌤은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특징적인 종목도 오늘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 리포트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2월달 기간 동안에 유통 관련 종목들은 크게 낙폭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 좀 리포트를 뿌리면서 주가를 반등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 쪽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길게 행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쌤이 얘기한 대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업황 섹터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업황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식와이프님이 얘기하신 네. 명품이 너무 비싸졌고 경기 침체가 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명품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럴 때일수록 네.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명품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품이 이제 너무 흔해졌어요. 제 주변에서도 명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명품 같은 거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 살 바에는 주식 하나 더 산다는 이제 관점인데 제 친구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톰 브라운이라든지 구찌나 이런 것들, 샤넬 이런 것들 발에 채 있는 거고 그 동네에서는 그 톰 브라운도 잠깐 반짝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흔해졌어요. 연예인들도 너무 많이 입고 나오니까 흔해지고 지금은 에르메스나 이런 쪽 아니면은 그렇게 관심 있는 명품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그 상위 1%들은 정말 흔하지 않은 명품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명품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나. 제가 본 상위 1%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 이제 미술관을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미술관에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에 식탁을 해놓고 거기 밥을 먹는 걸
게 있어요. 아, 네. 그런 분들은 고고하게 그런 데서 드시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명품에 명화에 둘러싸여서 밥을 식사를 하시면 좋은가 봐요. 뭐 그것도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들과 다른 니즈라는 게 명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런이라는 바람 때문에 이제 그 니즈가 너무 많이 이제 풀려가지고 남들과 다르다는 측면이 조금 덜 부각되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바람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명품 값도 너무 싸졌어요. 발라이나 이런 이제 해외 직구에서 좀 싸게 파는 데들이 생길 때부터 이제 희소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명품 소비가 줄어들고 명품 소비가 줄어들면은 마찬가지 네. 유통업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 명품을 제외하고 경기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해외하고 다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업이 당장 움직이기 좋은 섹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장이 만약에 올라가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1순위로 뽑을 만한 섹터라기 하기에는 조금 소위 말해서 번호표가 좀 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명품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고 정말 많은 명품 브랜드를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명품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어쨌든 백화점 업체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신세계가 좀 긍정적인 전망 나왔거든요, 주식 와이프님. 네, 그럼 이게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죠? 네,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의 반등이 다시 이 유통업의 활기를 뛸 수 있을 만한 반등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신세계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강남점이 원래는 3조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세계 백화점을 철수한 자리에 또 다시 백화점을 확장 오픈하는 등 이런 이제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서 마스크를 다 벗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 많이 찾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백화점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쪼록 지금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또 명품 관련 에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실물 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유통업 자체에는 지금 딱히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백화점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할 거라는 그런 예측은 저는 계속 좀 유지를 해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계속 이 유통업 관련해서 또 특히나 백화점 관련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다른 이제 모 증권사 쪽에 에서는 백화점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면세점 이제 업황 회복 가능성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면세점 소비 역시도 당장의 지금 이제 회복세보다는 역시나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또 사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대형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대감이 사실 면세 쪽보다 일단 여행 쪽 부터 먼저 선반영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면세까지 섹터가 수혜를 받으려면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신세계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신세계 지금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업황이 그 명품 소비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전저점 구간까지 이탈하면서 한번 살짝 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관 쪽 리포트까지 더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구간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구간 내에서 또 다시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제일 두터운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24만 원 선을 돌파해주기 위해서라면 뭔가 좀 업황에 더 좋은 이슈들이 들어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는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현대백화점을 좀 보고 싶은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또 적자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쪽에서는 4분기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영업 중단 등 이런 이제 이슈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감소한 모습이고요. 사실 현대백화점 쪽에서도 이 유통 경기를 좀 인식한 모양인지 계속해서 좀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최근에는 여행업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 기존에 전개하던 화장품 편집숍 사업 역시도 강화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입니다. 사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세계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행업도 계속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후발주자격으로 지금 나선 모습이고 사실 화장품 편집샵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 지금 독보적으로 국내에서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리브영을 이길 만한 뭔가 강한 훅이 있어야지만 현대백화점이 좀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명품 소비량도 늘게 돼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지금 사업을 다각화한다고 한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여행 쪽 사업 파트랄까요? 근데 여행 쪽에서도 이미 기존의 3사 중에서 신세계나 롯데가 지금 이미 좀 자리 영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게 조금 걸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백화점도 현재 주가 보시면은 이전에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9월달, 10월달 최저점 구간까지는 지금 다시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행업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추세 전환이 쌍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롯데쇼핑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여전히 적자가 있긴 합니다. 물론 백화점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이제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매출액을 3조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 해외 백화점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지금 좀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 늘게 되면서 그 해외 매출 부분이 좀 많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대규모 그 손상 차손이 발생한 점도 좀 주가에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래도 자회사 쪽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 혁신들을 단행해서 다시 또 흑자 전환 시킬 거라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쪽에 그런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순이익으로 전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롯데쇼핑도 지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횡보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최대 한 10만 원 선 정도 구간까지 상승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통 종목들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상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도 수익률을 낼 거면은 더 좋은 주도주에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통 관련 업종은 주도주가 아니다라고도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인한 이슈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과 여기서 각각 한 가지의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쟁탈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고 쟁탈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나는 문자 메시지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후보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당근마켓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이나 후공정 중고 장비 등을 매입해가지고 이걸 다시 중고 고치고 이제 닦고 쓸고 닦고 해가지고 다시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제 중고 장비를 매입 매각한 걸 넘어서가지고 대행도 하고 있고 글로벌 서싱도 하고 있고 물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장비가 가동되는지 가동 서비스나 테스트도 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팔았는데 나중에 이 회사가 조금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용량이 좀 더 큰 게 필요하다면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보상 판매도 해줍니다. 거의 핸드폰 같이 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관련된 반도체 장비들 많이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최근에 실적도 양호합니다. 지금 4분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19년에 27억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2020년에 154억. 사실 2020년에 경기 정말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근데도 7배 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308억까지 2배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성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AI 관련된 챗GPT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GPU 관련된 장비들을 매입하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아직 개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면은 4분기 그리고 올해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눌림목 주고 횡보하다가 다시 또 한번 뚫고 장기 평대 뚫고 또 횡보하다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서 좀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상방을 돌파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플러스 글로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첫 번째 후보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제가 요새 대형주를 또 들고 오다 보니까 이영재 전문가님이 이때다 싶어서일까요? 중소형주로 지금 가지고 와서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동진세미케임이라는 기업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장에서 JO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굉장히 높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 좀 이어받을 만한 종목 가지고 왔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JO랑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나노튜브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탄소 나노튜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포토레지스터도 같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탄소 나노튜브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전지 소재 성능을 보완하는 핵심 소재다라고 해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앞서서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같이 함께 탄소 나노튜브를 같이 함께 협업을 한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동진세미켐 쪽으로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계속해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동진세미켐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를 제조한 국내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그 미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웨이퍼 위에 뿌리는 감각 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동진세미켐의 포토레지스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주쌤이 계속 K반도체 칩스 법안 수혜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K반도체 칩스 관련해서도 수혜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합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진세미켐
기업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실적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1조 클럽에도 진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당기순이익은 이미 2019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우량하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의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진 세미캠 흐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구간으로 봤을 때에도 2021년도 지금 고점 이후로 낙폭 이후에 지금 상승 추세로 돌려주는 모습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 이 상승 추세선 깨지 않는 한 역시나 추가적인 주가 상승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진 세미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흥국화재라는 종목입니다. 네. 보험은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은행 보험 종목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 이제 보험사들이 실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손보사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실적이 두드러지는 회사입니다. 연간순이익이 146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36%가 증가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장기 보장성 상품 비중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손보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대부분 개선폭이 10%에 30% 정도의 수준인데 흥국화재가 가장 최상위의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손해보험도 하고 있지만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일단 주력이긴 하지만 인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같이 하고 있는 종합보험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2021년에 소위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장 좀 좋았을 때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조정을 주고 지금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검은색 구간 481선 장기평대를 이제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살짝 눌림목 주고 음봉으로 눌림목 주는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먹을 자리들이 많다. 특히 실적이 급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실손보험이나 이런 쪽에 과대한 청구가 나가는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해외에 입국해서 소위 말하는 의료상품 쇼핑하는 것들 또 보험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겠다라는 부분들 정책과 같이 결합돼서 실손보험이나 이런 쪽에 보험 손해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보험사 관련된 종목들 하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흥국화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화재 봤고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은 두산입니다. 묵직한 종목 네, 들고 오시네요. 네, 묵직하더라도 네. 또 올라가는 시기에는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앵커님 혹시 두산이 몇 년 된 기업인지 아시나요? 저보다는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곱절로 먹지 않았을까 정말요? 싶은데 네. 두산이 무려 10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조선 거의 구한말 네.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설립 네, 시기가 네. 1896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최장수 이제 대기업이긴 한데 두산 굉장히 최근에 다사다난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화려하게 지금 이제 부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다 관리 체제에서 벗어난 지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절치부심한 끝에 영업 이익 역시도 지난해 1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실적 개선한 데 1등 공신들이 있었죠.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탈원전 정책 여파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주가도 많이 살아난 모습이고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에는 수소연료전지 두산 퓨얼셀도 있는데 대규모 이제 수주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회사 쪽에서 굉장히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로서도 이렇게 실적 흐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두산 최근 움직임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 들어온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섹터가 또 로봇 섹터이지 않습니까? 두산 쪽에서도 로봇
회사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빠르면은 연내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줄곧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보니까요, 2017년도 말에는 1만여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시설도 다 이제 준공한 상황이고 10개 모델 양산에 성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협동 로봇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자회사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내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 이슈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매력 있는 그런 이제 지주사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주사 종목들을 잘 추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묵직하게 좀 천천히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 같아서 두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방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가 상승 나왔었던 구간대가 최대 14만 원대 구간까지는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이 로보틱스 이슈가 워낙 시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12만 원 선을 이번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14만 원 최고가 구간 이상까지도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까지 들어봤고 이제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마지막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YG1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T기기라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정밀 가공하는 절삭 도구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저의 엔잡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도 엔잡 중에서 절삭 중에서는 드릴은 할 줄 압니다. 드릴이라고. 네. 드릴이 이제 이겁니다. 전동 드릴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저건 남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라인더도 연마석이 있고 절단석이 있는데 연마석은 저 같은 이제 조공들은 안 시킵니다. 절단석 정도는 쓸 수 있고. 용접 중에서 알곤이나 이제 산소는 하기 힘들고 아크 용접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붙일 정도는 된다 정도로. 네. 아크 용접이라는 게 별 게 아니라 이렇게 요만한 이제 기계가 있으면은 여기 두 개 이제 코드를 꼽아가지고 하나는 접지하고 하나는 이제 용접하면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아저씨들 이렇게 딱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크 용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밌다. 여담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이라든지 이제 좀 경기가 활성화되는 중국 경기가 만약에 활성화될 경우에 이런 부품들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중국의 경기 활성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부품들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링이라든지 드릴링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방 같은 거에서 자동으로 찍어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사 같은 경우도 우리 볼트가 있잖아요. 볼트가 있으면 안에 이제 그 똥글똥글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이제 공작 기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터키 쪽 재건 그리고 중국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실적 거의 올라가는 종목도 사야 됩니다. 2020년에 158억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430억까지 흑자로 끌어올렸고 올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종목은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에 딱 붙어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거래량이 슬슬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 나오고 이제 양해 끝나고 만약에 앞으로 성장성 이야기들이 나오고 소비 직장시키겠다 나왔을 경우에 기반 시설이 되는 이런 공작기계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테마를 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후보 종목으로 YG1까지 들어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네. 여전히 핫한 게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올라간 로봇주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중소형 로봇 종목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 제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보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로봇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소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로봇 사업에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이슈들도 나오면서 정부 정책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 이슈와 정부 정책 이슈까지 붙게 되면은 정말 시장에서 단연 핫 테마라고 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여전히 로봇 섹터 아직까지는 흐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현대랑 손잡고 2026년도까지 로봇 배송 사업에 이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세 번째 종목인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대 위아와 같이 협업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분야로 협동 로봇 및 의료 로봇 개발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 위아를 대상으로 협동 로봇 심포니 1호의 납품을 시작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로봇 이슈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진 로봇 상승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주쌤이 항상 기업 볼 때 실적 보고서 들어가시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좀 평이한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 이슈들만 붙어준다면 주가도 높은 상승률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푸른 기술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 후보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후보 종목에 대한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바로 종목 선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 출전을 한번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G1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뽑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에 나지 주식이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고 PBR 0.73배 아주 저렴한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가 좀 실리고 있고 지금 횡보를 하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면은 중국 양해 이후에 터키, 터키의 재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최근에 조선 업종이 지금 수주가 역대급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들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한번 테마를 형성해서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YG1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930원인데 6,900원 정도 어간의 가격대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짧게 잡아 장기 2평대까지만 잡아도 8,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고 있는데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6,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1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원래 두산을 가지고 올까 했는데 네. 그 절삭 공구기업 가지고 오고 보니까 그 결의를 네. 단단히 하신 그런 느낌을 제가 은근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푸른 기술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구간 보면서 가격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주봉상 흐름 보시면은 저지선이라고 하죠. 저항도 주고 지지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구간 8,100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로 잡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100원대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로 만 원 주가 목표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은 푸른 기술이었고요. 목표가 만 원, 손절가 8,1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크는 물론이고요. 종목 선별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는 시간 고생하신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에 진짜 주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식 빅리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3월장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게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참여하셔서 장중에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식와이프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역시나 열어두고 있는데요. 주화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역시나 여러분들 주식 빅리그와 함께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마감장까지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